네, 먼저 오늘 행사는 21번째를 맞이한 은평구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로 봉사자 여러분과 함께 되새겨보고 또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행사를 축소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뵙게 되는 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행사에 앞서 은평구의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한 목소리로 삼록수 노래 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잠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바이러스로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기에 화합의 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2020년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정성어린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늘 푸른 나무 상록수처럼 푸르른 미래를 기원하는 은평의 마음입니다. 저들의 푸르르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들 하나
네, 여러분 속으로 노래 따라 부르셨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모두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의료진 분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 그리고 잘 견뎌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 은평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후국명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올 한해 은평그룹에서 애써주신 분들이시죠. 우리 봉사자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처장님께서는 지금 공무관계로 참석이 조금 늦어지시고 계셔서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은평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 조주휘 은평구 자원봉사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오늘 구의원님이 협의회 의원분들을 모두 모시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은요, 유튜브 방송으로 시청해주실 우리 은평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행사의 진정한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올해는 뜨거웠던 봉사 현장을 기억하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서는 자원봉사자의 다짐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다짐 선서는 은평구 자원봉사의 발전과 코로나19에도 가장 최일선에서 봉사를 해주신 두 분의 봉사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짐을 해주실 소명자님 이대성님,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참석분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에 이름을 호명할 때는 함께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다짐. 우리는 은평구 자원봉사자로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세로 봉사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에는 관심과 애정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배려와 협력하는 자세로 임한다. 하나,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한다. 하나,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정과 지역 발전의 조화를 이루며 즐거운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0년 12월 8일 자원봉사자 대표 손영차 이대성. 먼저 우수 봉사자에 대한 초청 순서가 있겠습니다. 다음 은평구 지역사회를 위해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우수 자원봉사자 초청 순서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먼저 명예부터 시청자분들만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구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원봉사 명예전당 기념회는 진행될 텐데요. 봉사시간 7,000시간 이상으로 명예전당에 동참해주시는 봉사자분들만 수상을 하시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하기 힘드셨음에도 무려 4분이나 명예를 얻으셨습니다. 네, 김광현님부터 수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전당 김광현. 그녀는 아름다운 봉사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은평구 자원봉사자 명예전당에 등재되었으므로 2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8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혜리입니다. 명예전당 박인혜. 귀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열정과 사랑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은평구 자원봉사자 명예전당에 등재되었으므로 2패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주먹 박수로 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전당 손영자. 귀하는 남정신으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은평구 자원봉사자 명예전당에 등재되었으므로 2패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주먹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예전당 한매자. 귀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 은평구 자원봉사자 명예전당에 등재되었으므로 2패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념사회에 앞서서 잠시 준비된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다발을 전달해드리고 이어서 기념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념촬영은 우리 부처장님을 중앙에 모시고요. 그리고 수상자분들 양쪽 옆에 두 분씩 계신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중앙으로 오늘 주인공분들이 중앙에 모이자고 말씀해주시는데요. 네. 전면 모시고 기념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한 명씩만 이동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사님 그러면 한쪽을 또 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상자분들께서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념촌에 함께 주신 기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상을 위해서 시상자님께서는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사와 시상 행사입니다. 시상자분들께서는 스크린에 본인 이름을 확인하시고 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윤희님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원 김윤희. 귀하는 뉴스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범과사는 지역구 복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임팩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8일 금평구 청장 김리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연령은 전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봉사원 양선순 이연령은 전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봉사원 이수성 이연령은 역시 전과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재숙 이하령은 전과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봉사와 함상성 이하령은 전과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선행의 전에 먼저 홍대관을 잠시 전달하는 선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모여주시고요.
네, 여러분 가져오신 손장을 펼쳐서 앞으로 보이게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장 창틀을 네, 펼쳐서 정면을 보이게끔 들어주시고요. 기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수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상이 있겠습니다. 네, 스크린 통해서 이름을 확인하시고 앞서 다섯 분 먼저 등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서울시립 평화로움집 유박순. 위안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인 팀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자 자원봉사 교육강사단 박상현. 위안은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인 팀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자, 불광일동 자원봉사 캠프 박은숙. 위안은 자원봉사 캠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착자 시립은평 노인복지관 박혜수. 위안은 어르신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후착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신나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착자 청소년 사랑책 진로멘토단 손창명. 위안은 청소년 진로멘토단 단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다섯 분의 표창자 먼저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 꽃다발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기념 촬영부터는요, 우리 회장님과 현대 회장님,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교도 잘 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행사잖아요. 네, 즐거운 기념식이 아주 뜻깊은 자리인 만큼, 네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프레임에 담기는지 작가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네, 왼쪽으로 한 걸음씩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에 조금만 더 붙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신상자 외에는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네, 회장님, 후회장님께서는 네, 자리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우수봉사자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이름을 확인하시고 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창자 노권 종합사회복지관 이은석. 이하는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후창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창자 발베 발마사지 봉사단 이진수. 이하는 소외계층에게 발마사지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후창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후창자 의강 일동 캠프 이현주.
위원님, 자원봉사 캠프에서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고민 크고도 이에 표창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자, 등산동 캠프 조영호. 위원님, 자원봉사 캠프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고민 크고도 이에 표창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후창자, 하오린 봉사단 송지연. 이 단체는 하오린 봉사단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분이 크므로 이에 흥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기념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의 진행입니다. 네, 우리 막상 촬영인데요. 네, 의장님 그리고 협의장님 한 번 더 문을 열어드려 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바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인 만큼 계속해서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조금씩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을 위해서 중앙으로 조금씩 모여주시고요. 네,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마스크를 넘어서 밝은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총장 의장님, 팀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 수고해 주신 부처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처장님 잠시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념사를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상자의 시간 소감은 잠시 뒤에 듣도록 하고요. 네, 부처장님의 기념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의 발전을 위해서 강남시 뛰어다니시는 김민호 부처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랑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코로나 환자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같이 참여하지 못한 건 죄송하고 이게 급작스럽게 지금 회의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추워졌습니다.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해 주신 건 감사드리고 그리고 자원봉사의 날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래 10월 5일이죠. 오늘 다 호사 아닌데요. 오늘 같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제가 지금 눈이 내린다는 게 서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밤에 굉장히 많이 추웠죠. 그래서 오늘 혹시 눈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눈이 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우리 내일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것 같고 우리에게 코로나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난생 처음 당하는지 축하할 수 없는 일이라 너무 힘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부터 성장하면서 정말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 좋아하는 우리는 만남과 모임을 줄여야 한다는데 지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보통 이 사람을 드리고 할 때는 보통 악수를 많이 하죠. 저 스스로도 악수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악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이제는 악수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서로 악수하면서 그 인사도 나누고 이런 과정 속에서 팀분도 쌓이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사라져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이곳을 생각하고 봤을 때는 봉사로 마음의 거리를 더 가깝게 서로의 도움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12월 5일이 세계적으로 12월 5일로 되어 있죠. 근데 영평구에서는 보통 한 12월 달에 보통 기념식을 그때 상황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월 8일이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게 되었고요. 현재 은평 공인의 50만의 국민중 약 4분의 1이죠. 4분의 1, 11만 6천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 봉사활동을 7,000시간 이상 봉사자로 하신 분들이 33분이나 되십니다. 그동안 33분이 7,000시간 이상 하셔서 구의회 1층 명예훼손단에 올라가 있고요. 올해도 네 분 앉아가셨죠. 축하드립니다. 네 분께서 오늘 이제 명예전당에 또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또 명예전당 이외에도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1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이 400여 분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봉사하기 어려운 조건인데도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아까 그 스크린을 많이 보셨죠. 마스크도 만들고 꽃도 나누고 또 그 이외에도 하는 일들을 하셨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표정 하나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이 너무나 그 따뜻한 표정이고 또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연결의 표정이고 또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표정의 아름다움이 이 결과물로 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은평의 마음이 여기에 다 모여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원봉사들이 피청사에 기여한 만큼 저도 그 노력을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도 더 지원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 지금 옆에 보니까 자원봉사 기념식에는 희망으로 이야기하는 자원봉사 또 참 고마운 분들과 함께합니다. 자원봉사 함께 축복하고 나눠요. 다시 한번 자원봉사의 힘으로 자원봉사자 당신이 영웅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우리 은평의 영웅이시고 또 앞으로 은평을 따뜻하게 안고 가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더 여러분들 그 봉사하실 수 있게끔 열심히 역할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이라던가 그 이외에도 이번에 했던 경우에 공익활동조례라던가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또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데 더 봉사가 더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 우리 의장님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봉사장 의장님이신 교재의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코로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상 이렇게 모여서 저희도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저희가 인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지금 형이 446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 일주일 사이에 89명이었어요. 굉장하죠. 저희가 보통 8월달에 183명이나 되고 최고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저희가 89만 명이고 11월달에 86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89명이 됐거든요. 이번에 이게 저희가 집단 감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감염도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 또 손 세정도 잘 해주셔서 하는 일들인데 문제가 외부에서 본인들이 보통 우리 은평 국민이 지금 47만인데요. 외부에 가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외부에서 활동하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보통 가족과 함께 하면서 가족 감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이 한 분이 걸리시면 그 가족이 모두가 다 확진자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철저하게 집에서도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식사하실 때도 밥도 이렇게 서로가 덜어먹고 반찬 같은 것도 같이 국도 같이 떠먹고 이런 게 아니라 따로따로 그릇을 따로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구조를 잘 지켜주시면 우리 가족 감염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마음을 내어주시고 지금 12월 28일까지 2.5단계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잘 지켜주시고 함께 이겨나가시고 따뜻한
12월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 다음 봉사자의 날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정의 가득담으로 따뜻한 말씀해 주신 우리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근 금평구인회 의장님 그리고 박주민 국회의원님, 강병원 국회의원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끊임없는 나눔과 봉사로 이웃을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살맛나는 세상으로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자원봉사자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은평구민이 행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준일입니다. 2020년 은평 자원봉사자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다 따뜻한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평의 힘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은평구 자원봉사자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이라는 백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생키트, 안녕가방 전달부터 마스크 만들기, 비대면 도시락 봉사와 그리고 착한 아분 지원까지 은평의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용기와 헌신에 크게 비쳤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천사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 곁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은평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추천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4분의 1 봉사자는 운동도 있다고 했습니다. 뭐 엄청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시작하신 분의 계획으로 우리 손찬경님께서 소감을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찬경입니다. 네, 저는 인연극을 통해서 기장의 어린 유치원이나 청년기 아이들한테 장애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발달장애인들이 필요한 곳에는 항상 제가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람책을 통해서 일반 학교 학생들하고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는 삶은 없다. 누구든지 배제되지 않고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중고생들하고 같이 사람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굉장히 주의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제가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저의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가서 봉사활동하면서는 다른 발달장애인들과 같이 굉장히 좋은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제 아이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제 삶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던 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 발달장애인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아무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제 아이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엄마 나도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도 제 아이한테서 말은 못하지만 의사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제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자원봉사와 제 아이와 같이 사는 것을 하나의 소통이 되는 거죠. 자원봉사라는 것은 저한테는 제 아이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소통의 길이 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자원봉사 센터를 들어왔을 때 그곳에는 많은 공공을 위해서 개인적인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신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그분들과 같이 뭔가 정말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에 시간 제 아이와 살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참가하게 되었어요. 제 아이는 제가 저 혼자서는 그 아이 혼자서 나갈 수도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혼자서는 데리고 나갈 수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자원봉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붙들고 제 아이들도 같이 손 좀 들어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여기까지 차오르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은평공간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많이 이런 공적인 공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체계가 된다면은 제 아이가 이 마을에서 나와서 살고 활동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은평구에 늘 그냥 요구를 합니다. 제 아이와 제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제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은평구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신뢰를 갖고 생활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도 많이 좀 해주시고 제 아이가 그분들의 손을 잡고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한 번씩 돌볼수 있다면 정말 은평구는 늘 장벽 없는 마을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제 아이한테서도 그런 장벽을 자원봉사자들이 걷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상자 대표로 송사장님의 소감을 들어드렸습니다. 봉사자분들 많이 만나보면요. 참 들어가지 않은 곳들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하고 거절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나를 사랑하고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음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 은평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마음들이 모여서 또 장점 없는 우리 은평이 되지 않을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영상은요. 2020 자원봉사자 활동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푸른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야말로 날개 오는 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으로 2020 은평구 자원봉사자 날 기념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